사도행전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现在我们要开始的是《使徒行传》的第二讲。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今天的本文是《使徒行传》的一章的第八节开始。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세요. 现在我们开读一下第八节。但圣灵降临在你们身上，你们就必得着能力，并要在耶路撒冷、犹太全地和撒玛利亚，直到地基做我的见证。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这是主耶稣基督就是最后说的话语。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예수 升天之前最后向他门徒做的嘱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就是圣灵临到的时候就得着全能。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就在并要在耶路撒冷、犹太全地和撒玛利亚，直到地基，做我的见证。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我们当去传道。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因为主耶稣最后一次做的命令的话语。 우리가 전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我们传道的时候，当依靠圣灵的能力去传道。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而且以圣灵的权力，怎么的圣灵的全能去进行传道。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으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受能力就是想怎么的传道的话，应该多多的去祷告。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 哥林多前书的2章4至5节。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갈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那么保罗哥林到哥林多教会进行传讲的时候呢，是以圣灵和能力进行传讲的。 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帖撒罗尼迦前书的一章五节里，我们可以看到。 거기에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在那里说以圣灵的能力和确信进行讲解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这上帝的话语是不在乎言语。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是在乎神的能力。 고린도전서 4장 20절. 哥林多前书的4章20节。 복음 전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传福音的事情并不是人的事情，是神的事情。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是以神的能力去拯救灵魂。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所以我们当去传道。 그리고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而且做证人的作用。 여기 증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말투스입니다. 这证人用希腊语就是发音就是 말투스。 말투스. 말투스. 이 말투스라고 하는 말투스는 순교자 그런 뜻도 있습니다. 말투스是什么意思呢？是殉教者的意思。 그러므로 우리는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所以我们传福音的时候，当以殉教者的心情去传福音。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我们是福音的欠债者。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我们若不传讲福音，我们就有祸了。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도 땅끝까지 증인이 되고 세례를 주라고 하였습니다. 主耶稣在马太福音的28章的19节里也在说了，怎么的，就是要进行传讲福音，而且是做耶稣的见证人，以及传讲到地基。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도 路加福音的24章末后部分也在说。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도 马可福音的16章末后的部分也在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在命令着要传讲福音。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我们无论得时和不得时，都要进行传讲福音。 전하지 않으면 그 피값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我们不进行传讲的时候，这血的代价，上帝要从我们这里进行查询。 사람들이 죽을지 살지 모르고 불구덩이에 빠져 들어갑니다. 那么人们都是不知死活的往火坑里跳。 지옥의 불구덩이로 빠져 들어갑니다. 他们在往地狱的火坑里跳。 그때 우리는
복음으로 그들을 건져내야 되겠습니다. 这个时候我们当以福音把他们拯救出来。 아이들이 살지 모를지 우물에 빠져 들어가는데 那么孩子们不知道死活正在往水里。 어른이 옆에 있으면서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那么这大人在旁边袖手旁观是不可以的。 손을 내밀어 그 아이를 건져야 됩니다. 应该伸出你的手去拯救那个孩子。 그것처럼 복음 전하지 않으면 뻔히 그 복음 받지 않는 사람이 죽는 줄 알면서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那如此这样是我们看到不幸的人陷在这火坑里我们不搭救是不可以的。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所以说按照赐我们的机会按照上帝的命令我们当去传讲福音。 그리고 해외 선교사 보내야 되겠습니다. 而且要差派海外宣教士。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而且直接的去传讲福音。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뒤에서 선교사들을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而且以祷告和物质进行帮扶这些宣教的宣教士们。 여기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전도하라고 하였습니다. 今天的本文就是说从耶路撒冷开始进行传讲福音。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因为上帝的旨意是要在总的耶路撒冷开始传讲福音。 누가복음 24장 47절. 路加福音的24章的47节。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因为主耶稣钉在十字架上，而且再次复活。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所以说要从耶路撒冷开始传讲福音。 그다음에 그 이웃에 온 유대에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而且向他的邻舍全犹太地要进行传讲福音。 그리고 사마리아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而且直到撒玛利亚。 그리고 땅 끝까지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还有到地基进行传讲福音。 어디가 땅 끝입니까? 什么地方是地基呢? 땅 끝이 여러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那么地基很有可能是多处的。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이 바로 땅 끝입니다. 如今还没有传讲福音的地带，乃就是地基的样式。 그러므로 우리는 가까운 데부터 멀리까지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所以说，我们当从近处开始，而传向到远方。 전도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传道并不是传也行，不传也行的。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这是定要传的事情。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입니다. 这是上帝最高的命令。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而且耶稣最后托付的。 그리고 전도하면 상급이 있습니다. 而且传道的时候是有赏赐的。 영광이 있습니다. 有荣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면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把许多的人引导到正路上，而且有神的赞赏。 증인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在这里说要做见证人。 우리는 다 예수님 증인입니다. 我们都是耶稣的见证人。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증인입니다. 弟子就是耶稣的见证人。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했으며? 예수是怎样行动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으며? 예수是怎样祷告的? 예수님이 어떻게 병을 고쳐주셨으며? 예수是怎样医病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전해주셨으며? 예수是怎样传讲话语的?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是怎样死在十字架上? 어떻게 살아나시고? 怎样复活? 어떻게 승천하시고? 怎样升天? 이걸 제자들이 다 보았습니다. 弟子们一目了然看在眼里。 보고 들은 대로 증거한 것입니다. 按他们所看所听的去见证的。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은 진실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所以圣经的话语乃都是真实的话语。 그러므로 우리도 참 이 증인이 되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所以说我们也是就是做这个见证人并不是疑难的问题。 그냥 보고 들은 대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就是把听和所看见的说出来就可以了。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我们只要去见证耶稣是怎样的一位就可以了。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信耶稣蒙召拯救。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信耶稣上天国。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信耶稣蒙福。 우리가 아는 대로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但按我们所知道的去见证就可以了。 우리가 말로 전해야 되겠습니다. 我们当用话语去传讲。 그다음에는 행실, 착한 행실로도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而且以善的行为去进行传讲。 고린도 마태복음 15장 14절로 16절. 마태福音的15章14节至16节。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신앙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所以说，因为我们去传讲基督的缘故，成为世神喜悦的人。 여기 사도행전 4장 20절에
这里《使徒行传》的4章的20节当中 보고 들은 것을 就是把你所看见、所听见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不得不去传讲是这样的讲述 우리도 보고 들은 것 그대로 증거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我们也要有这样的信心，把我们所听所看到的进行传讲。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再一次想告, 전도하기 전에 在传道之前,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要接受圣灵的能力, 기도를 많이 하고 多多的祷告, 하나님을 의지하고 依靠神, 말씀에 순종하고 顺服话语,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힘써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以神的能力, 尽心的去进行传讲. 구절 읽어보세요. 9节我们现在续读一下, 说了这话, 他们正看的时候, 他就被取上升有余的云彩把他接去, 便看不见他了. 아멘.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주예수타云升上天去了. 이건 실제 구름일 수도 있습니다. 这也可能是实体的实际性的云彩. 실제 구름입니다. 是实际性的云彩. 그리고 또한 이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而且这个云彩也象征着是神的荣耀. 예수님 재림할 때도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고 하였습니다. 说主耶稣再临的时候，他也会踏云而降临的. 이건 또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这也是在意味着踏着荣耀 다니엘 7장 13절 다니엘의7章的13节 계시록 1장 7절 계시록 1장 7节 예수님은 어떻게 재림하실까요? 주예수是怎样再临呢? 여기 10절 11절 읽어보세요. 10节 11节 我们现在续读一下 当他往上去他们定睛望天的时候 忽然有两个身穿白衣站在旁边说：“加利利人呢，你们为什么站着望天呢？这离开你们被接升天的耶稣，你们见他怎样往天上去，他还要怎样来。”阿门。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러 사람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많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耶稣的门徒和许多人，他们眼睁睁地看见了耶稣是怎样被升为天上去的。 그때 천사들이 말합니다. 那个时候天使在说话。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加利利人呢？你们为什么站着望天呢？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说这离开你们被接升上去的耶稣，你们见他怎样往天上去，他还要怎样的来。 여기 대부분 제자들입니다. 这大部分都是 그리고 신자들입니다. 而且是信者。 그러면서 천사들이 말하기를 而且天使在说。 너희가 본대로 본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就是按你们所看的样式，主耶稣还会进行再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那么你们看见他怎样被接升上天，他也将怎样再回到这个地上。 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승천하셨으므로 구름 타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那么因为主耶稣踏云升天的缘故，他也会踏云而降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승천하셨으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실 것입니다. 使之我们肉眼能看到他接升上天，所以说使之我们肉眼能看到他，他会再次的再临。 신령한 몸으로 승천하셨으므로 신령한 몸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因为是以属灵的身体升上为天，但是来的时候也是属灵的身体降为地。 예수님은 제자들이 본 그 모습 그대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주耶稣是按他门徒所看的那个样式而进行再次的再临。 이제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십니다. 主耶稣要降临在荣光之中。 언제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到底是什么时候再临，谁也不知道。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只有父神知道。 오늘날 미혹하는 이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今日有很多迷惑人的异端。 예수님이 몰래 재림했다는 것입니다. 就是主耶稣就是在不知时候他会降临的。 어느 구석에서 재림했다는 것입니다. 就是说他们说主耶稣已经降临了，是在哪个旮旯里降临的。 눈에 안 보이도록 재림했다는 것입니다. 是肉眼看不见的情形而进行降临的。 이거 다 우리를 미혹시키는 이단의 잘못된 학설입니다. 这都是我异端要迷惑我们的不对的一种学。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대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所以说我们当记住这样的话语。 예수님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알려 가지고 오십니다. 那主耶稣是以谁都能看见的形式而进行降临。 천하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是使这天下的一切的人都能看见这样式而进行降临。 그때 신자들이
다 예수님 재림하는 것을 봅니다. 那个时候，信者都能够看见信，只是说耶稣的再临。예수님을 찌른 자도 봅니다. 那么刺透耶稣的人，안 믿는 他也사람도 会봅니다. 看见的，不信的人他也能看见。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使徒都能 看见的样式，主耶稣是公开的形式来临。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해야 됩니다. 所以说我们当应该期待主耶稣的再临。 또 재림을 영광 중에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而且当应去准备在荣光之中进行迎接耶稣。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 등불 준비 잘해야 되겠습니다. 像聪慧的五个童女一样，当充分的准备灯油的准备。 그리고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而且主耶稣升天之样式呢，就是显给门徒们看了。 이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这是向他的门徒显现他会再临的一个确信。 그러므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인 역할을 잘 하라는 뜻입니다. 所以说要继续的见证耶稣，继续的进行传讲、传道，而怎么呢？就是遵守他的命令。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네, 12절的话，我们现在细读一下。有一座山名叫橄榄山，离开耶路撒冷不远，约有安息日可走的路程。当下门徒从那里回耶路撒冷去。阿门。 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是的，弟子们从名叫橄榄山，怎么的，就是回到耶路撒冷。 여기 감람원은 감람산입니다. 这橄榄山是橄榄山。 예수님이 여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主耶稣在此进行升天的。 누가복음 19장 29절입니다. 路加福音的19章的29节。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에 路加福音的24章的51节至52节。 50절로 51절에 아, 24章的50节至51节。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올리셨다고 했습니다. 那么我们在那里看耶稣上了伯大尼。 베다니에 그 동쪽 기슭이 그러니까 감람산의 동쪽 기슭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就是橄榄山的东边的坡上啊，有这个什么，就是伯大尼。 그러므로 같은 말입니다. 就是一样的话。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꼭대기에서 승천했습니다. 주耶稣在橄榄山的山顶进行升天的。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라고 말했습니다. 那么在这里说呢，橄榄山和离耶路撒冷不远，约有安息日可走的路程。 안식일 가기 알맞은 길은 약 1km입니다. 这就是可走的，就是安息日可走的路程，约是2公里。 감람산에서 이 예루살렘까지는 1km 정도 됩니다. 距离是1公里。 13절, 14절 읽어보세요. 对，13、14节，我们现在续读一下。进了城，就上了所住的一间楼房，在那里有彼得、约翰、雅各、安德烈、腓力、多马、巴德罗买、马太、亚拉非的儿子雅各、奋锐党的西门和雅各的儿子犹大。 아멘. 에이, 잠깐만. 그다음에 14절까지. 네, 这些人同着几个妇人和耶稣的母亲玛利亚，并耶稣的弟兄同心合意的横切祷告。 여기 다락방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这里的就是说，这里的。 마가 요한의 다락방. 是马可约翰的一个楼房。 누가복음 22장 12절. 路加福音的22章的12节。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만찬과 성찬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다마주耶稣在这里进行了晚餐. 마가복음 만찬과 성찬을 거행하였습니다. 晚餐和圣餐在这里执行了晚餐和圣餐. 마가복음 14장 12절로 16절. 마가福音的14章12节至16节. 여기에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初代教会就在此开始了。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부터 여기 120명 성도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就是马可约翰的楼房开始，还有120个就是信者在这里开始了初代式的教会。 마가 요한의 가정은 부유한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那么马可约翰的家庭好像是富饶一些的家庭。 그래서 이 다락방을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바쳤습니다.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就是成了礼拜堂. 그 가정이 복을 받았습니다. 这家庭就蒙福了. 그 마가 요한이가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분입니다. 这马可就是记载马可福音的马可. 디모데후서 4장 11절. 提摩太后书的4章12节. 거기 마가가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在那里说马可是有益的人. 바로 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120명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就是上了这一间楼房120个人在那里恳切的祷告. 거기에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那个里头从加利利跟随耶稣的妇人还在那里.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 马太福音的27章55节至56节. 누가복음 24장 10절. 路加福音的24章的10节. 그 외에도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믿음 있는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这以外还有有信心的莫大拉玛利亚等等.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还有主耶稣的母亲的玛利亚. 모두 120명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一共是120个信徒聚集在那里. 예수님의 동생들도 모였습니다. 而且耶稣的弟弟们也在那里.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而且是同心合一的在那里横切的祷告. 그 당시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当时的耶路撒冷就是杀死主耶稣的人是充满在那里.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추종하고 이런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세력이 있는 곳입니다. 而且还有什么势力呢？就是专门的跟踪耶稣的人，跟从耶稣的人抓他们进行致死的这些人也充满在那里.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所以说不离开耶路撒冷在那里进行祷告，这是一个非常难行的事情. 그러므로 제자들은 생명 내놓고 힘써 기도했습니다. 但是他的门徒们豁出自己的性命在那里进行恒切的祷告.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而且决死性的祷告.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이겼습니다. 他们胜过了数多种的患难和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전문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在这里说恒切的祷告是因为是他们怎么的专门的去祷告. 기도의 전문가. 就是祷告的专门家. 기도에 그만큼 힘을 썼습니다. 那么在祷告上是如此的用力. 계속 기도했습니다. 继续的祷告.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而且天天的祷告. 그래서 승천하신 다음부터 열흘 동안 힘써 기도했습니다. 而且升天以后的第十天是一直性的在祷告. 열흘 만에 오순절이 닥쳤습니다. 那么十天以后就是五旬节了. 그때 성령이 강림하게 되었습니다. 那个时候圣灵降临了.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도 힘써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所以说我们平时也要进行用心的去祷告. 환난과 시험을 이기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要胜过患难，胜过试验的去祷告. 교회 지도자들은 두 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지도자要祷告2小时以上. 그리고 수요일이나 금요일, 토요일에는 주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교역자는 힘써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而且是星期三、星期五一定要为主日的讲道去进行祷告. 그리고 보통 신자들은 새벽에 또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而且普通的信者要进行晨祷. 새벽에 교역자나 성도들 다 모여서 예배당에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那么在晨祷里，就是指导者和圣徒们一同在那里要进行祷告.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而且直至到底祷告. 힘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用力的祷告.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犹太人呢，一般是一日三次性的去祷告.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니엘도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主耶稣也罢，他的但以利也罢，他的弟门徒也罢，都是一日三次性的去祷告. 우리가 하루 세 번 기도 못한다고 할지라도 새벽에 기도를 새벽 한 시간이라도 우리가 한 번이라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即使我们不能一日三次性的祷告，但是晨祷我们一定要保持. 마귀는 성도에게서 열심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魔鬼呢不是想要从圣徒身上夺取他的努力，而是想夺取他祷告的时间. 기도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我们祷告才能够胜过魔鬼. 마가복음 9장 29절. 마可福音的9章29节.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我们祷告的时候才能够胜过试探. 이제 15절로 17절 읽어보세요.
15、17节，我们现在续读一下。那时有许多人聚集，约有120名。彼得就在弟兄中间站起来说：“弟兄们，圣灵借大卫的口在圣经上预言领人捉拿耶稣的犹大，这话是必须应验的。他本来列在我们数中，并且在途中的职任上得了一份。”阿门。 여기 기도하는 중에 이들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유다의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해결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살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버렸을까요? 那么真的是耶稣的门徒当中，为什么有一个弟子是卖了他呢？ 왜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를 택했을까요? 为什么主耶稣拣选了加略犹大呢？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这里就产生了疑问。 그래서 이 문제를 기도하면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所以说就把这个问题在祷告之中就进行解决。 그때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사건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那么那个时候彼得就说加略犹大的，就是说按照圣经去怎么的成就了。 18절로 19절 읽어보세요. 18、19节我们现在续读一下。这人用他作恶的工价买了一块田，以后身子扑倒。 肚腹迸裂，肠子都流出来。住在耶路撒冷的众人都知道这事，所以按照他们那里的话，给那田起名叫亚格大马，就是血田的意思。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加略犹大 背叛了 예수. 그리고 이제 그 참 목매하다라 죽었습니다. 而且是吊死的。 그리고 목매다를 때에 끈이 끊어져서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지고 창자가 터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비참하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肠子流出来死得非常凄惨。 이것은 시편 69편 25절에 예언됐다는 것입니다. 这是在诗篇的69篇的25节进行预言的。 거기 보면은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所以让他的所处变为荒废的地方。 하나님을 대적하고 구원운동에 방해하는 사람은 저주받아 망한다는 뜻입니다. 那么对立与神、妨碍与神救恩工作的人，最终的结果就是败亡。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저주를 받아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那么背叛于主耶稣基督的加略犹大，最终的下场就是这么凄惨。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가 불택자인 것을 알면서 선택하셨을까요? 那么主耶稣知道加略犹大是没有被拣选者，为什么还要去拣选他呢？ 가룟 유다가 불신자, 불택자인 것을 알면서도 왜 제자로 이렇게 뽑았을까요? 知道他是不拣选者，但是为什么还要为他为什么还要拣选他为门徒弟子呢？ 그건 첫 번째로 교역자 중에도 불택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这是要使后人知道，在教导者当中也是有背叛者。 교역자 중에도 불택자가 있는 줄 알게 하려고. 要知道，在教导者当中也有什么的没有被拣选的人。 두 번째로는 불택자도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이용하려고. 而且第二是什么呢？把这种没有被拣选的教导者呢，也利用在神的救恩史上。 세 번째로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第三是为了应圣经的缘故。 시편 41편 9절입니다. 诗篇的41篇的9节。 네 번째로는 범죄자의 말로가 비참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对，第四向告诉大家的就是犯罪者的末路是非常的悲惨。 잠언 16장 4절입니다. 箴言书16章的4节。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이용하십니다. 那么恶人也是被恶的日子被使用。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에 밖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비계, 아시바리 그거 알아요? 예. 아시바리. 예. 이렇게 얼키설키 해가지고 사람 올라가서 타이르도 붙이고 예. 이렇게 미장하고 그 아시바리. 불택자는 그와 같습니다. 就是说，我们就是说不拣选者，相当于是什么样的形象呢？我们建造楼房的时候，就是外面的那种虚虚的架，就是说等靠着那个架建起真实的楼房，那么个虚架呢，就是什么呢？不拣选者的样式。건물을 짓기 위하여 밖에다가 그것을 설치해 놓습니다.
对，为了建筑物的缘故呢，就是外表就是搭上这种架子，使这建筑物建筑起来。 그리고 건물을 지은 다음에는 다 치워버립니다. 而且建筑物都建完之后呢，就把这些虚虚的架子都给拆开。 하나님께서는 불신자 불택자도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이용하십니다. 当然，上帝也是这样，没有被拣选的人也为了教会的缘故去利用他们。 또한 가룟유다와 같이 교회에 손해를 주면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而且也在想看，像加略犹大一样，给教会带来损失的时候，最终结果就是灭亡。 여기 19절에 본 방언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在十节的章节当中，我们可以看到。 그것은 아람어를 가리킵니다. 这是亚兰语。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사용하였습니다. 当时的犹太人呢是使用亚兰语。 그다음에 20절 읽어보세요. 20节我们续读一下，因为诗篇上写着说，愿他的住处变为荒场，无人内居住；又说，愿别人得他的职分。阿门。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구원운동에 손에 준 자는 저주를 받아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就是卖掉主耶稣的这人的最后结果就是灭亡。 시편 69편 25절. 시편의 69편의 25节. 69편 25절. 69편의 25节. 시편 109편 8절. 시편 109편의 8节. 거처로 황폐케 한다고 했습니다. 在这里说让他的居处变为荒场。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而且是愿别人得他的职分。 이와 같이 구원운동에 손해를 주면 저주받아 그 집이 망하게 됩니다. 而且就是显看的是在救恩史上进行主外损失的人最终的结果都是灭亡的。 예수님과 교회에 손해를 주면 그 직분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십니다. 那么给耶稣和救恩史上带来损失的时候，就把他的职分给别人。 직분을 빼앗깁니다. 就是让他的别人得他的职分。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在上帝面前得到遗弃。 여기 이제 21절 읽어주세요. 21节我们续读一下，所以主耶稣在我们中间始终出入的时候， 아멘. 여기 이제 사도를 보충해야 되겠습니다. 现在要补充使徒。 열두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이제 탈락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사도를 보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因为在十二个门徒当中呢，加略犹大因为是怎么呢？就是被漏掉的缘故，要进行补充一个使徒。 사도 한 사람을 보충하여 열두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补充一个使徒是促成十二个数字。 하나님의 일을 원만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是为了把上帝的事情做得圆满一些。 그리하여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那么使之门徒们进行见证耶稣的复活。 예수님을 증거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那么需要见证耶稣的人。 그래서 이제 누구를 선택할까 생각했습니다. 所以说现在他们就思想当去拣选谁呢？ 그래서 사도를 보충하는 데 있어서 첫째 조건이 있습니다. 那么补充使徒的就是有初次就是头条条件。 첫째 조건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한다. 第一个条件就是说什么呢？从约翰的洗礼开始，以及主耶稣升天一直随从这些门徒的人。 네,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 늘 함께 다니던 사람. 约翰洗礼的开始，直到主耶稣的升天，始终是与他们同在的人。 예수님과 항상 같이 다니는 사람. 就是时常和耶稣一起同行的人。 예수님에게 진리를 많이 배운 사람. 而且从耶稣的那里多说学习过真理的人。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도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这的人就有资格成为耶稣的使徒。 오늘날도 진리를 많이 배워야 됩니다. 今日我们也当多多的学习神的真理。 오랫동안 믿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我们要长久的过信心的生活。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多多的去做准备。 교육자가 될 사람들은 신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那要成教导者的人呢，当去 정식으로 많이 배워야 됩니다. 正式的多多学习，要上信仰学校，而且正多多的学习。 성경과 진리를 많이 배워야 됩니다. 圣经和真理要多多的进行学习。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됩니다. 有长久的做准备的时间。 모세는
세상 공부하는 데 40년, 광야에서 믿음 공부하는 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주就是摩西在旷野在世界上学习这信心功课就学了40年 오늘날도 의사가 되려고 하면은 10년 이상 공부해야 됩니다. 今日也是你想成为大夫的话呢最起码你应该学10年的时间 그러므로 우리 참 교육자들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所以我们教导者呢就是说要更多的时间要富有去怎么的富裕去学习 그다음에 22절입니다. 22节现在我们继续读一下就是从约翰实习起直到主离开我们接圣上的日子为止必须从那常与我们作伴的人中一位与我们同坐耶稣复活见证阿门 둘째 조건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第二条件就是说时常要与我们同行的人 이건 충성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这指的是忠诚的人 시종일관 충성되고 덕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是始终如一而且忠诚是有德性的人 힘들어도 참고 끝까지 증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而且忍就是说困苦的时候也进行忍让 그 다음에 셋째 조건은 더불어 다닌 사람, 협동정신이 중요합니다. 这第三个条件是有协同的精神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려면 더불어 이 제자들과 같이 협력하여 전도를 해야 됩니다. 那么想见证主耶稣复活升天的话呢必须和门徒们进行妥协性的去见证 한마음이 되고 서로 화목하며 이렇게 하면서 협력하여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要同心合意,协同协力,一起见证主的真理. 다시 말하면 사도의 여기 조건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这里要成为使徒的话是有条件的.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 다니던 사람. 예, 요한의 洗礼开始到主耶稣的升天一直同在的人. 진리를 많이 배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要多多的学习真理. 둘째로는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第二是时常在一起的人 이건 충성된 사람 这是忠诚的人 시종일관 변함없이 신실한 사람 是始终如贯的而且是没有变化的是信实的人 세 번째로는 더불어 서로 협력하는 정신이 있는 사람 第三是互相有协同精神的人 이것이 바로 사도 보충에 있어서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这就是在使徒补充上的一些资格上的条件 23절 보세요 23节我们现在虚读一下于是选举两个人就是那叫巴萨巴又称为是优士都的约瑟和马蒂亚 두 사람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举荐了两个人 여기에 맞을 이 조건에 맞을 사람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这举荐的两个人是合乎这些条件的人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티아입니다. 一个是约瑟一位是约瑟一位是马蒂亚 이 두 사람을 놓고 제비를 뽑게 되었습니다. 而且放着这两个人进行抽签 24절로 26절 읽어보세요. 24-26节我们续读一下众人就祷告说主啊你知道万人的心求你 你从这两个人中指明你所拣选的是谁，叫他得这使徒的职分。这位分犹大已经丢弃，用往自己的地方去了。于是众人为他们摇签，摇出马提亚来，他就和11个使徒同列。阿门。 제비를 뽑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那么抽摇签之前呢，在上帝面前进行恳切的祷告。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되고자 했습니다. 因为他们所愿是按照上帝的旨意抽出钱来。 사람의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并不是人的意见，是想找寻上帝的旨意。 잠언 16장 33절. 箴言书16章的33节。 16장 33절.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고 하였습니다. 那虽然是人在抽签，但是定是由耶和华。 하나님의 주권과 결정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这是认定的上帝的决定权和上帝的主权。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하여 제비를 뽑았습니다. 为了神旨意的缘故进行摇签。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으로 제비를 뽑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那么在旧约的时代呢，很多时候求上帝旨意的时候就进行抽签的样式。 레위기 16장 7절로 10절. 那么利未书的就是说利未书的16章7至7节。 여호수아 18장 10절. 约书亚 18章的10节。 그러나 이제 이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대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나 이 신약 시대의 성경을 기록할 때까지는 이 제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하였습니다. 다만就是说在旧约的时代里，以及在记录圣经之前，以摇签的方式来知道上帝的旨意。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 환상, 꿈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在旧约的时候呢，是通过上帝的声音和幻想和梦来知道上帝的旨意。 이런 것들이 특별 계시의 일종입니다. 这就是特别启示的一种。 그 외에도 우림과 둠밈, 还有这以外也是, 비의적 현상, 还有就是说幻象等等,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而且通过这些事情来进行明白上帝的旨意.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当时现在是新约的时代，要通过圣经里的话语来明白上帝的旨意. 이제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대가 아닙니다. 那么现在已经不是说摇签来怎么的知道上帝旨意的时代了。그 다음에 교회의 직분은 봉사의 직분입니다. 哎, 教会的职分是侍奉的职分。 목사, 장로, 집사 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那牧师长老或者是执事都是为了上帝家的教会进行侍奉的人。 그러므로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직분이 필요 없습니다. 那么不侍奉的人他就不需要职分。 교회 직분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那么教会的职分并不是名义性的。 봉사 잘하기 위한 직분입니다. 是为了很好侍奉的缘故。 그러므로 직분을 맡을 때에 충성된 자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 충성된 자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所以说我们选职分的人时候呢，要一定要选个忠心的人，忠实的人。 또한 직분자들은 충성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而且受职分者一定要尽他全部的忠心。 마티아는 사도의 직무를 대신한 사람입니다. 마티아是代替使徒职分的一个人。 그러나 원 사도에 사도 바울이 들어갑니다. 但是原来的原使徒应该是由怎么的使徒保罗进行代替。 여기 마티아는 임시직입니다. 这马提亚是临时职。 예수님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보내신 것입니다. 使徒是耶稣亲自差遣的人。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那么就是说直接看见了复活的耶稣。 또 사명을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而且是受到使命的人。 고린도전서 9장 1절. 哥林多前书的9章1节 갈라디아서 1장 16절 갈라디아서1章16节 17절 还有17节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다가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서 사도로 선택하여 보내셨습니다. 주耶稣就是复活升天之后亲自向怎么的保罗进行显现而选召他为是使徒. 여기 마티아는 임시요 간접으로 부르셨습니다. 간접적으로 부르셨습니다. 这马太是间接性的，而且是临时性的。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선택하여 사도로 보냈습니다. 但是保罗是耶稣亲自做拣选，而且差他为使徒。 이와 같이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보충했습니다. 以此呢，这使徒们呢，就是说补充了一个使徒。 기도를 힘써 했습니다. 他们用力的祷告,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顺服了话语,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没有离开耶路撒冷进行祷告, 그리고 성령 능력 받기를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而且期待着受到圣灵的能力. 그리고 사도를 보충하면서 기도했습니다. 而且补充了使徒而进行祷告.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他们做了人所当的义务而进行祷告.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했습니다. 他们在寻求上帝的旨意而祷告. 여기 유다는 이 일을 버렸고 제곳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다는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유다는就是说结果是卖掉了耶稣，而且最终得着了审判。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最终他的路就是地狱之路。 끝으로 저가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마티아를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한다 그랬습니다. 最后把马提亚加入这十一个使徒当中的其中的一个人。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임시로 사도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통과 우리 본문의 교신 就是我们要受到圣灵的能力我们要进行传讲福音而是以至于传到地基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就是说卖掉主耶稣基督的这伽略犹大是在上帝面前得到了审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我们祷告之中要寻求上帝的旨意。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은 다음에는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而且知道了上帝旨意之后呢，我们要进行顺服。 여기까지 사도행전 두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我们到现在《使徒行传》的第二讲现在完全的结束。 감사합니다. 感谢大家。